생존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연료하신 분은 이제 곧 97세가 되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어제 그분이 자신의 고향인 조지아의 플레인스라고 하는 시골 한 고등학교에서 부인 로즐린 여사와 함께 결혼 75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분이기도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결혼 생활 75년간 부부가 어떻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온 것에 관해서 얼마 전에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기사 중에 기억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려면 끊임없는 화해, reconciliation, 또 소통, communication이 필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부부께서 지금도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낮 시간 동안에 서로 부부 간에 다툼이 생기거나 이견이 생긴 것, 이런 것들을 서로 해결하고 나서야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요, 어느 때는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까지 절대 나는 입을 안 열 거야,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 기싸움을 벌이는 경우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카터 대통령 부부처럼 실제로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의 부부의 실천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은 이 화가 나면 사람이 어떤 뭐 잘못된 일을 본다든지 또 원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화가 나면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나를 넘기면서까지 마음에 담아두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요, 27절에 보시면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요,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침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분노는 오해나 미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조장시키잖아요. 화가 나면 이걸 어떻게 보복하나, 어떻게 뭐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자꾸 조장시키는 거잖아요. 분노한 마음은 계속 킵하고 있으면요, 필연적으로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바로 마귀가 바라는 일이잖아요. 이런 분노가 악마에게 틈을 내어준,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또 다른 아들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 기름기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몹시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가인의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그가 가진 화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노여움을 계속 가지고 갔습니다. 계속 품고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원수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미움을 해결할 것인가를 점점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 있을 때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우리 장로교로 시작하는 깔뱅 선생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손아귀에 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이 화의 문제, 분노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28절에 보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해서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버리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 무역과 뭐 이런 것이 문화가 활발한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도 당연히 뭐 교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 다양한 신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그 신앙 공동체 안에도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제 이제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은 아닙니다. 도둑질의 또 다른 형태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속임수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마땅할 것을 내가 빼앗는 것도 당연히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은 뭐 남의 집을 털고 하는 이런 것은 안 할지 모르지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것을 내가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손으로 떳떳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말씀해 보면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에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한국말을 잘 사용하게 하고 또 뭐 이런 한국말 사용을 증진시키는 바른 한국말 사용을 격려하는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국립국어원이 작년 가을에 두 달 동안 직접 개별 면접을 해가지고 자그마치 5천 명의 뽑은 조사를 했습니다. 5천 명을 조사하는 것은, 그것도 면접에서 하는 건 굉장히 많은 표본 조사인데요. 그래서 12월 말일 날 발표를 했어요.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라고 해서 20세 이상 69세 사이에 5천 명을 조사했는데요. 한국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비속어, 제가 여기서 비속어를 이렇게 쭉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이 불편하실까 봐. 이 비속어, 이 적절하지 않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48%가 되고요.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 47%가 일상생활에서 욕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주 욕을 해가면서 하는 게 국민의 50% 정도가 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차별적인 언어 또 혐오하는 언어 이런 것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느낀 사람이 63%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 이 차별적인 표현 그리고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런 표현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요, 당연히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요, 그런 사회 속에서 자라왔고 그런 사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비속어를 쉽게 쓴다든지 혹은 욕설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소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말이 얼마나 커다란 역사를 이루니 얼마나 그 큰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야고보서 3장 5절이에요. 이하예요. 여러분 야고보 3장 5절에 보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우리가 다 나뭇가지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숲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런데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요,
작은 지체이지만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인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야고보 3장 9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 대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하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새 사람 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악한 말, 또 더러운 말, 욕설에 가까운 말,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격려하는 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자극하고 도전하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좀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 악한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나쁜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는 말씀이죠. 또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칼로 남의 심장을 꽂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약으로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로 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적극적인 표현은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알맞는 말은, 적절한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 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우리 말하는 거를. 그래서 왜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고 옛날부터 얘기하는 것이, 말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쌓아놓은 것을 다 뒤집어엎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 유학을 왔을 때 제 신학교의 총장 하시던 목사님께서 이 총장이 끝나고 안식년으로 그 신학교에 왔어요. 저희 위에 기숙사에, 같은 기숙사에 그 총장 네 분이랑 같이 살았는데요. 그 사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고전도사님, 입을 잠그세요. 입을. 예? 말을 하지 마세요. 늘 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그 사모님 또 그 목사님 다 하늘나라 가셨지만 늘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 말씀, 우리 목사님네 평생 같이 살지만 너무 재미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을 하지 않아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말을 적극적으로는 좋은 말, 격려하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다른 사람을 인커리지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은 적극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처럼 살지 않을 때요, 그리스도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같이 인격체이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단순한 능력과 힘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 인격체이신 것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죄, 거룩하지 않은 삶으로 인해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이 30절의 말씀은 29절의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쁜 말, 악한 말을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거죠. 건강 공동체를 이루는데 해롭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반역할 때도요 하나님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또 시편 78편 40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백성들이 반역했는지, 우리가 새벽기도에 이제 민수기를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 이 민수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괴롭혔는가 했어요.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면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삶을 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냐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면 그 성령께서 새 사람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32절에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이 땅에 살면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모든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여러분, 악독은 당연히 거짓된 것과 깊은 연관이 있고요. 격정은 노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이 소란하다고 하는 표현은 주로 싸움에서 막 고함 치르고 뭐 이 고함을 주고받는 이런 장면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독, 격정, 분노, 고함치는 일, 욕설과 같은 것을 악한 것들과 함께 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지속해야 할, 훈련해야 할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봄에요, 저희 가정이 사는 그 콘도미니엄 뒤에 아주 조그만 마당 이 관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겨울에 비가 온 다음에 쑥 자라버린 잡초를 뽑는 일이었어요. 조금밖에 안 되지만 잡초가 많이 자라면 제일 어려운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 잡초를 뽑는데 무슨 뭐가 어려우냐면 쪼그리고 앉아서 뽑아야 되니까 이게 서서 뽑을 수가 없잖아요. 쪼그리고 앉아서 뽑았거든요. 다 뽑은 다음에 한 며칠은 제가 2층 사무실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어그적어그적하고 이 근육이 아파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 후에도 잡초는 계속 여기저기서 삐죽삐죽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번 다 뽑은 다음에는 한 2주마다 한 번씩 조금씩만 뽑아주면 그 잡초가 더 이상 없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해 폭발하고 소리 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뽑아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삶에 배어있는 악한 습관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오하고 내버려야 되는 거죠. 내 삶에 뿌리가 내린 죄악들을 성령께 아뢰면서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 마음에 계속 가라지를 뿌려서 자라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뽑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32절이에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
이 positive behavior 어떤 거냐면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도 바울께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 31절을 나열한 것을 이렇게 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에 친절히 대하고. 여러분 친절히 대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또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저기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 저 힘들어서 저렇게 했을 거야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도 어려움을 주고받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달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용서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금방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일생 동안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걸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친절히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키워가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버릇이 오래 간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을 버릇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평생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하지 말아야 할 바를 내 마음속에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친절히 행하고 또 용서를 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와 같은 좋은 습관들을 키워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해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삶 속에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리 지르고 소란하고 욕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삶 속에 악한 말 또 분노 또 소리 지르는 것 또 욕설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다독이는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하고 악한 말 또 남을 폄하하는 말 다른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주는 말 이런 것들을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제 좋은 습관을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일생의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